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드디어 이제 되게 어려운 분야고요, 사실은. 이거 제대로 이제 연구하려면은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얘만 하고 있고,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해체해서 학습 가능한 형태로도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진짜 한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급발전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프의 정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드라고 하는 거, 요 꼭지점, 동그라미 이거 하고요. 이 동그라미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 또는 링크,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다 그래프예요.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래프고요. 이게 그 방향성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방향을 다 써놓은 게 있고, 방향 없이 그냥 연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 없는 거는 언디렉티드라 그러고, 방향 있는 거는 이제 디렉티드라 그러거든요. 방향성 있는 그래프다. 뭐 종류에 따라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과관계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고, 뭐하고 뭐하고 이유가 뭐가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되게 중요한 거라.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단백질하고 약물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여, 이게 다 이제 약제거든요. 사이클로플록사신 노드가 있고, 독시사이클린이 있네요. 여기 CED, 그죠? 이거는 뭐, 심바스타틴이란 말이에요. 이들 각각이 있고, 얘네들 말고 다른 약제들이 있을 때, 이들 각각의 인터랙션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단백질 A, 단백질들이 뭐 여러 개 있네요. 이런 단백질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이프로하고 묘피록신 같은 경우에, R1 같은 경우에는 GI 블리딩이 있네요. 우리 그 소화기 출혈이성 이런 거라든지, 여기 이거는 보면은 뭐 하고 뭡니까? 이거하고 단백질하고는요, 드럭하고 프로틴 인터랙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R2는 얘하고 얘네, 사이프로플록신하고 심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브라디카디아, 어우, 심장이 늦게 뛰네요, 이거 잘못하면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리포트 된 것들하고, 뭐,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예를 들어 해가지고, 묶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래프로 그려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하고 뭐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 구조로 그릴 때 가장 잘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습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프 구조로 보여주는 건 그냥 이런 건데,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돼. 이런 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것도 일종의 그래프 구조잖아요. 예, 그랬을 때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그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도 할수 있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좀더 복잡한 것들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잘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래프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 되게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블랙박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를 왕창 밀어내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A하고 B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왜 A인데?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한다든지, 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 네트워크에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서 왜 이런 판정을 했는지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일종의 패스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하고 쟤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가 숫자가 막, 이거는 뭐 1이고, 이건 0이고, 0.1이고, 막, 0.1이고, 이런 거쓸수 있단 말이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이렇고요, 저게 저렇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디시전 트리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그래프 구조로 보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구조 같은 것들도,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 구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에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학습도 되면서 결과도 잘 나오는데, 해석 가능한 것이, 이제 결과가 잘 나오지만 해석 불가능한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더 좋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 하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뭔지 인간이 보고 이해를 하거나 해석 가능한 녀석을 우리는 더 받아들일래 하는 경향조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기반의 신경망이 유전체에 포함해가지고 의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종류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래프 메모리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프 구조를 활용해서 딥러닝에 집어넣는 종류가 그 지난 한몇년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핵심은 입력 데이터부터가 그래프 형태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CNN 형식의 컨볼루션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그래프 구조를 컨볼루션 할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변형하기 위한 각종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만들어가지고 바꿉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컨볼루션 했을 때 집어넣었던 활성화 함수 같은 거에 집어넣어서 이거는 지금 생긴 게 렐루는 아니고 리키렐루네요. 이렇게 이건 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 리키렐로를 썼는데 이 경우에는 이걸 이제 활성화 함수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똑같게 그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롭아웃도 하고 레귤러리제이션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더 심플리파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렇게 복잡한 연결 구조가 예를 들어 얘하고 얘한 개, 얘뭐요 정도로만 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역변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학습을 해서 통과를 시켰더니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답을 뭐 드럭 C와 D가 있는데 이 C와 D가 사이드 이펙트 R2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해석을 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숫자가 뭐 0.7이야 뭐 이렇게 나와. 예, 이런 거였죠. 이렇게 되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죠. 예, 이런 거를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한 적용 영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그래프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이제 약물 타겟팅한 곳에 바인딩하는 거. 예,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프 구조를 갖고 있으면 추론이 가능해서요. 이제 그래프 리즈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프의 연결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체인을 따라서 가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건 리즈닝이라고 하는 추론이라고 하는 건데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널리지 베이스가 보통 있고요. 이제 어떤 지식의 덩어리들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온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제 쿼리, 질의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이제 리즈닝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제 이런 리즈닝 추론을 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퀘스천 앤 앤서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고 응답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자연어 처리 분야 특히 그 딥러닝 쪽에서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생긴 거를 보면은 그래프하고 그래프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퀘스천도 이제 언어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볼수 있고 답변도 그래프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퀘스천하고 앤서의 일종의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상호작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문제로 바꿔서 그 기존에 있는 이제 딥러닝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널리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 바인딩하는 타겟 어디에 붙을 것인가? 그럼 이제 RNA하고 프로틴하고 사이에 이제 붙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3차원 그 구조에 따라서 붙는 것도 있고 이런 그딱 붙는 거를 그래프 형태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고 질의는 예를 들어 약 같은 거 이제 약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마일스 스트링 스마일스는 뭐냐면 화학식 같은 건데요. 화학식을 우리가 이제 벤젠고리가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화학식을 그리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이렇게 글로 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서식입니다. 일종의 포맷, 형식이 이게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분자 간의 이제 그래프다라고 표현한 몰레큘러 그래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약이 됐던 뭐그 화학 물질이 됐던 이걸 집어넣었을 때 어디에 붙을까로 생각하면 약이 질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형태가 바인딩 타겟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답은 어디냐? 거기에 부착할 어떤 그 부착되는 어피니티 그러니까 친화적인 형태의 숫자가 얼만큼이냐? 어디에 붙을까? 바인딩 사이트는 어디니? 그리고 얘가 붙어가지고 무슨 효과를 낼것 같니? 뭐 이런 종류들 엔서로 생각을 하면
널리지 베이스 쿼리 앤서의 어떤 그 쌍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런 형식으로 한 연구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 그래프 메모리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학습하기 위한 네트워크인데 정말 최근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잘은 모르는데 메모리 구조를 좀더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 쿼리하고 바이오 액티비티를 이 컨트롤러를 통해 학습을 하는데, 여기 메모리 구조가 중간에 끼더라고요. 예, 메모리가 항상 껴가지고, 메모리가 끼고 있으면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이제 길어지는 거에 대한 이전 거에 대한 것들을 학습한 거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 때문에 메모리 구조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 메모리 네트워크 썼더니 이게 이제 일종의 결과인데, 다른 기존에 있었던 결과들보다 월등히 좋죠.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뭐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타겟 단백질들 데이터 세트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의 예측도가 훨씬 점수가 좋습니다. 여기도 뭐 그래프 메모리 썼더니 뭐 결과가 좋다. 몰레큘러 액티비티가 약 쿠버 물질을 집어넣어서 질의를 해서 어디에서 액션을 잘하는지 찾아서 그와 관련된 결과를 쭉 냈더니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들보다 훨씬 잘 예측하더라. 뭐 이제 이런 그 연구가